정부의 대출 옥죄기로 아파트를 분양받고도 잔금을 마련하지 못해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편법 대출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선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말부터 입주를 시작한 경기도 하남의 한 아파트 단지. 시중은행이 아파트 담보 비율을 감정가에서 분양가로 낮추면서 일부 입주민들은 제2금융권 대출까지 끌어썼습니다. 그 원하는 금액이 다 안 나와서 이 금융권에서는 오히려 그 감정가 기준으로 해줘가지고 거의 다 그렇게 진행을 하고 대신에 변동금리랑 아파트에 제때 입주하지 못한 주민 가운데 잔금 대출이 문제가 된 경우는 지난 6월 28%에서 지난달 34%로 늘었습니다. 2017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로 정부의 대출 규제 여파로 풀이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업자 대출을 이용한 편법 대출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담보로 사업자금을 빌리는 것처럼 하고 실제로는 아파트 잔금을 치르는 겁니다. 실제로 개인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은 2019년 말 5,500억 원대에서 올해 7월 1조 9천억 원대로 급증했습니다. 규제가 상대적으로 적은 사업자 대출을 받아서 주택이나 부동산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서울 아파트도 7개월 만에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더 많아졌는데 정부의 대출 규제 여파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